받았어? 재경이 찾았냐고. 저, 그게... 뭔데 말을 못해? 말해봐. 강 하류에서 윤 팀장이 목에 돌렸던 목도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. 우리 재경이 발견됐다는 거예요? 나가봐. 어떻게... 어? 무슨 말이야? 우리 재경이 발견됐다는 거예요? 목도리가 발견됐대. 수산 탈 거 없어. 그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강물에 휩쓸린 거겠지. 걱정하지 마. 재경이 살아있을 거야. 내 딸이라면 틀림없이 살아있어. 재경이 그렇게 쉽게 죽을 애 아니야. 어떻게 살아나? 당신이 죽인 거야. 살려내. 우리 재경이 살려내. 사람이 지금? 당신 우리 재경이 생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어? 격려를 해주기를 하나, 다독 거려주기를 하나, 걸핏하면 야단칠 거 없나, 눈 불키고 애만 잡들이 했잖아. 나한테만 불이하듯이. 지금 와서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야? 재민이가 부모 사랑받고 잘 자라고 있는 동안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내 딸은 아빠의 인정이 고파서 사는 내내 얼마나 당당한 애인지 알아? 우리 재경이야 얼마나 혼자 마음고생했는지 알냐고! 이 상비씨야, 제발 조용히 좀 해! 재경이 데려와! 당장 데리고 와, 내 앞에! 재경아! 사모님, 재경이 어떻게 됐습니까? 그새 소식은 들었나 보구만. 아, 재경이 정말 절벽에 떨어져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? 사람 풀어서 수색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찾을 수 있을 거야. 그보다 태양이가 더 걱정이야. 예? 태양이가 왜요?